자, 장 시작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장 시작했습니다. 자, 전일 기아차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를 했고요. 자, 여기 인근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매수했고, KMW는 다 매도했습니다. 기아차도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 야, 하이닉스가 데미지가 좀 있나? 3.4% 갭 하락하면서 시작합니다. 야, 뉴스 한 방에 저렇게 흔들림이 나올 수 있나? 물론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만, 자, 양대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40% 하락 출발. 코스닥은 0.10% 하락 출발. 아무래도 코스피는 하이닉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삼성전자도 2% 대 가까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양호한 편입니다. 카카오 보합이고, 셀트리온 0.30% 상승, 엔씨소프트, 그리고 삼성중공업 약 보합, 기아차. 일단 매수 성공하고 난 이후에 조금 지금 밀립니다만, 일단은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닉스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 낙폭 좀 있습니다. 자, 창승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기아차 크게 무리 없을 거라 했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 좀 밀리긴 합니다만 큰 무리 없어요, 현재. 자, 전 저점 인근까지, 전일에 저점까지 빠졌는데,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야 됩니다. 들어올리지 못하고 밀리면 조금 곤란하다. 조정폭 더 심해질 수 있다. 조정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보다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해줘야 좋은 상황입니다. 자, 시장 판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전일 저점 부위 양대 시장 잘 지키는지 여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외국계 매도 양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 선물은 현재 한천 계약 정도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자, 일단 하이닉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일단 다행이에요. 뭐큰 손실 구간은 아닌데, 먹었던 거다 토해내는 상황인데, 자, 진정되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관은 현수물 다 매도 나오고 있어요. 자, 1100 인근에서 매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좀 던지네요. 현재 남북경협, 시원찮아요. 자, 남북경협이, 그죠? 트럼프가 뭐 김정은 괜찮다, 뭐 북한 성장성 있다 이래 봐야 이제 말빨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죠? 남북경협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단기간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관 쪽에 아마 차익 물량 제법 넣을 겁니다. 저쪽에. 그죠? 최근에 한번 떴던 테마가 남북경협이거든요. 저쪽 적당히 챙긴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하이닉스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고요. 자동차, 현대차는 보합입니다만 그만 시리님은 어저께 현대차 잘 컨트롤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조선주 좀 시원찮아요. 조선주의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한국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막기 위한 노총인데 민주노총입니까 한국노총입니까 얼핏 지나가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유럽 방문해서 그거 저지하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세게 이야기할게요. 자신들 조금 더 세게 합니다. 자신들 뱃돼지만 부르면 되는 겁니까? 유럽 가가지고 한국 저거 나라 자기 나라에 있는 회사 합병해가지고 조금 더 강해지는 거 그거 독점성 있다 이런 거 하면 좋은 겁니까? 세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삼성중공업 갖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행태 너무 신물나요 정말. 조금 더 대승적으로 조선업이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는 판국에 그래 이번은 조금 양보하겠다. 일단 우리 업황을 키워놓고 난 다음에 좀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요구할 거 요구하겠다. 이게 정말 윈윈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쪽에 노조도 상당히 강성인데 이번에 현대차가 8년 만에 무분규 노사 합의에서 임금 협정했습니다만 귀족 노조라는 질타 국민들한테 결코 고운 시선 아닙니다. 국민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이겠습니다만 그런 행태, 그죠? 별로 박수를 못 받으니까 이번에는 사회적 여론도 파업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다행히 무파업으로 무분규로 그렇게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융통성을 부려야 될거 아닙니까? 아침에 뉴스 보고 되게 화났어요. 최근에 종이신문을 본 지가 한한달좀 됐는데요.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일단 치솟았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2% 가까이 하락. 하이닉스도 한3% 하락. 참. 아유 참 셀트리온은 다행히 여기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외국계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컴퓨터가 한번 어저께 뽁 하더만 뭐 안에 좀 뭐가 안 좋나 계속 이거 뭔가 돌아간다고 표가 나네. 그죠?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좀 있고요. 야, 20일이 간들간들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낙폭 되게 심하게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삼성전자 관심권에 오고 있습니다. 예, 올려놔. 하이닉스 쪽을 더 홀딩한다면 삼성전자 추가로 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여기 밑에 47,000원권 오면 늘 다시 편입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환수님
아침에 전략 드렸어요. 방송도 올렸고요. 여기 20일 깨고 내려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깨고 내려가면 16만 건까지 밀릴 수 있고, 16만 건까지 밀리는 거를 그대로 허용하느냐, 아니면 조금 줄이면서 16만 건에서 줄였던 거 다시 반등할 때사 넣느냐는 택일 하십시오. 저도 상황 봐서 택일 하겠습니다.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바이오 오늘도 좀 시원찮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비교적 양호. 자, NC소프트도 같이 흔들리고 있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같이 시총 상위에는 종목도 같이 흔들립니다. 환율. 환율 비슷한 자리. 야, KMW. 야, 슈리. 아, 슈리란다. 죄송합니다. 큐리. 슈리는 아니, 누난데 슈리 이러면 안 되지. 큐리, 던져! KMW. 듣고 있냐? 적당히 챙겨. 무너지면 던지라 했다잉, 이거. 그리고 기아차는 노 프라브럼. 매수 잘 들어갔고. 자, 하이닉스를 우리 팀원이 사까요? 이랬습니다. 사, 그랬습니다. 왜? 위에서 절반 던졌거든요. 추가하면 어떤가요? 가능. 가능. 일단 올라갑니다. 이거 밑으로 추가로 깨기보다는 반등 한번 하고 흔들려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놓은 물량은 여기서 줄여나가면 먹는 거거든요. 조선주가 좀 시원찮습니까? 삼성중공업 조금 시원찮아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본인들 채팅란 오른쪽에 보면 S자 있죠? 달러 표시. 그쪽에 누르시면 닥터키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납부하신다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아까 HTS 타던 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컴퓨터 관리를 제가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조금 시원찮습니다, 오늘. 자, 현재, 미국 선물 조금 약세입니다. 자, 다우 선물 0.08 하락, 나스닥 선물 0.12. 아직까지는 뭐, 소폭의 약세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코스피를 밑으로 더 밀고 있네요. 창승님, 만 원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2만 원 후원해 주시더니, 그죠? 땡큐. 자, KMW 얼마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 KMW 왔어. 이게 아니고 올 만큼 왔어, 올 만큼. 저 무너지면 안 좋다 했습니다. 던져라 했습니다, 아까. 자, 창승님 돈 있으면 기아차 조금 더 추가 가능. 3% 물렸다 했죠? 조금 더 추가 가능. 몇 프로 갖고 있어요? 빨리 그거부터 이야기하십시오. 기아차 몇 프로 갖고 있다? 그거부터. 그래,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어. 이거 맞배기예요. 유료방. 그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가입하고 안 하시고는 나중에 선택하실 문제고. 자, 유료방에 할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몇 퍼센트 갖고 있는데 지금
현금은 어느 정도고 하면 얼마 사?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아, 100%. 다음부터 그럼 혼납니다. 100% 질러버리면 안 돼. 몰빵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한20% 이렇게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부터 100%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모험입니다. 모험이기도 하고 도박이에요. 도박. 올라가면 대박. 까지면 개판.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작고 가늘게. 길게, 가늘게, 이런 말 있죠? 짧고 굵게 말고,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이닉스, 추가 매수 의견, 성공, 와우. 후리 선수는 알아서 또 다른 선수는 기아차도 매수했답니다. 아무래도 매수했대. 잠깐만, 아무리 한번 봅시다. 아니, 저 단타 선수가 큰 자금 우리 포트폴리오 다 꼽아놓고 몇십만 원 가지고 단타를 치거든요. 100만 원에서 몇십만 원. 와, 매일 2%, 1%, 2%짜리 한 3개씩 이렇게 먹어요. 참 대단합니다. 난 지금 직장인인데 나중에 전화 가면 저분은 성공할 거예요. 이거 샀대. 요거 정도 올라탄 거 보고 샀는 모양이지. 이야, 대박. 선수급이야, 선수급. 일단 여기 정도 이렇게 한번 올려봐야지. 웃겨요, 그죠? 선생이 초 대박 단타꾼이기도 하니까 보고 많이 배웠는 모양입니다. 닥터케이는 다양한 매매 기법 수행합니다. 5초 만에 파는 스캘핑도 하고요. 주식에서는 잘 못합니다만 해외 선물할 때요. 그리고 단타가 기본입니다. 단타가 기본이고요. 한 3, 4일 끌고 가는, 그죠? 그리고 쭉 이렇게 주도주 제대로 잡았을 때는 한 8일씩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시기적절하게, 시의적절이랍니까? 그렇게 잘 구사를 한 편이에요. 자, 하이닉스가 빠르게 돌아서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돈 조금 있는 분은 하이닉스 조금 추가하는 거별 무리 없다. 그 대신에 8만 원 깨고 내려가면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8만 깨면 곤란합니다. 오늘 요 양봉 딱 박아야 돼요. 끌어올리면서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아침 뉴스 봤거든요. 인텔.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니까 한번 더 볼게요. 별거 아닐 건가 생각했는데 별 거네요. 크게 반응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봐요. 잠깐만요. 자, 인텔 집적도 두배 늘린 메모리 내년 출시.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에서 메모리 쪽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 경쟁이 된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땡겨 올리네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노 프라블럼이에요. 이거 시장이 좀안 좋아서 약간 휘청휘청해도 중장기로 들고 갈 만한 데는 전혀 무리 없습니다. 만약에 처지면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해도 돼요. 이거 처질 때는 짝이 안 던집니다. 이건 들고 갈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손실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거 주력인데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다 돌아서면 대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별 걱정 안할 겁니다. 창숙님은 지속적으로 방송 들어오시면서 잘 들으시다가 기아차가 100%니까 기아차 100%면 곤란해요. 적당히 여기 상단까지 올라갈 때 이렇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30%에서 절반까지 50%까지 줄여놓고 추가로 더 가면 그더 가는 걸로 적당히 차익 계속 더 누리시고 나머지 하이닉스나 이런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방송 들으면서 관심만 가져보십시오. 아까 여기 동그라미 친데 샀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닥터케이하고 벌써 한 1년여 이상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이고 이런 게 생각이 비교적 같아지고 있네. 잘하고 있어요. 자, 환율 뭐 별무리 없고. 자, 전일 저점 부위에서 그만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종가 부위에서 그만 하고 있어요.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자,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 다 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조정권 맞아요. 자, 연기금이 사 들어오는 탄력이 많이 약화됐죠. 2000억씩 거의 사 들어오다가 그죠? 1500억 이상 사 들어오다가 전전일 200억 사 들어오고 전일 69억 사 들어오고 오늘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 부위에서 던질 거다는 예측이 맞아요. 아니 누가 봐도 저기 저항권이거든요. 누가 봐도 여기 그죠? 그러면 팔려는 사람이 있을 때, 야, 안 사주면 되는 건데, 안 사주면 어떻게 팝니까? 그죠? 아, 여기 고점 부위에서, 이 보십시오. 3일 동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참.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아유, 됐어요, 그냥. 아, 무슨 생각인가 잘 모르겠어요. 20일 동안 올라올 때는 뭐였습니까? 신나게 팔다가, 여기 꼭대기에 삽니다. 그죠?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죠? 우리는 여기부터 신나게 사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별 무리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아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른 개인들 신나게 바닥권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꼭대기에서 3일 동안 밀리고 있는데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수익 났을까요? 수익보단 손실이 더 많을 겁니다. 코스닥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밑으로 추가로 더 밀려버리면 곤란합니다. 코스피 밑으로 밉니다 일단. 아유, 2050까지는 올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포트폴리오 일단은 양호합니다.
비상금 틀어서 하이닉스 샀어. 돈이 있는지 많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방에서도 돈 없는 줄 알고 풀인 줄 알았는데, 하이닉스 이야기 슬슬 하고 아니면 셀트리온 이야기 슬슬 할때 비상금 틀어가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이닉스 또 비상금 전부 다또산건 아니죠?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래, 했다 안 했다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비상금 다 틀어가 또다 샀다 하이닉스. 1번 아닙니다. 1번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갖고 있다면 뭐 여기 크게 문제 있겠습니까? 크게 문제 있겠어요? 비상금 100% 중에 몇 프로 매수했다? 하이닉스 100% 다 매수했다. 1번 아니요. 아니다면 몇 프로 매수했다? 남겨보십시오. 참 많은 후원하고 진짜 확실한 케어 받고 있죠. 아이고.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지상정. 그죠? 자, 지금 IT 전기전자가 약세고요. 자동차가 비교적 강세고, 어저께 기아차 매수 의견 나쁘지 않았고, 자, 조선주 좀 시원찮아요. 그리고 건설주 좀 시원찮습니다. 건설주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 쇼핑, 면세점, 화장품 계통 강세네요. 야오, 대박. 저 우리 선수가 닥터K가 이렇게 큰 화면 보내주면 거기 벌건데 딱 들어가가지고 단타 친다 그랬거든요. 참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제약바이오 좀 시원찮습니다.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좀 시원찮고요. 고점 부위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 그만 그만. 2차전지 난리 부르스 주더니 오늘 조금 빨갛고, 수소차가 요새 시원찮아요. 수소차 대통령도 수소차 막 사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시원찮습니다. 남북 경협도 시원찮고요. 그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다 샀다. 돈좀 놔야 되겠네요. 좀 전에 1분 전에 한 5분 전에 한 방에 다 사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정리. 하이닉스하고 기아차하고 합하면 몇 대 몇? 기아차 뭐 70%, 하이닉스 30%.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지. 저 머리가 조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다 기억해요, 나중에. 물론 어저께 이야기지만 기아차 마이너스 3% 손실 중이다 했잖아요. 그죠? 한마디 한마디 채팅도 거의 기억합니다. KMW 던지라 하니까 빠집니다. 던져 이러면 잘 빠져요. 요 큐리 듣고 있냐? 요 큐리 던졌냐? 하이닉스 6, 기아차 4, 양호. 그렇다면 추후 전략, 하이닉스와 기아차 적당히 가면 위에서 3분의 1씩 던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분의 1씩. 익절이든 손절이든 3분의 1 정도. 그런데 확 밀리면 더 던지고, 이런 거확 밀리면 3분의 1 던지면서 보다가 또 3분의 1다 던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익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의견 드리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한달 됐다니 용서해 드릴게. 야, 한달 됐는데 지금 닥터K에 1대1, 지금 그죠? 1대1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참, 행운인 줄 아십시오. 행운인 줄. 자, 둘무기님도 어서 오시고. 자, 잔 기술 하나 가르쳐 드릴게. 그거 할수 있을랑가 모르겠다. 한달 됐는데. 이거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82,700원. 그럼 여기 인근에 샀으니까 한 2,000원 정도 먹는 거 아닙니까? 2,000원이면 2점 몇 프로 먹죠? 여기 가면 한 3분의 1 끊고요. 여기에서 갔다가 대충 기아차가 내려오잖아? 3분의 1 파란 걸 이쪽으로 실어버리십시오. 그럼 이게 나중에 지지받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먹어내고, 이거는 밑으로 조금 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만한 상황 되고, 차익 실현 잘 했고, 비중 조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겠다. 1번. 그죠? 그런 게 선수급 매매, 선수급. 일반인 그걸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자, 생존님도 참고하시고. 생존님은 왜 공부 안 하십니까, 요새? 댓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방송은 참여하시던데. 노력해봐요, 노력. 그러한 모든 것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하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냥 뭐 비책인 양. 숨겨놓은 게 아니라 방송에 다 올려놨다니까요. 공부하시면 되죠. 공짜로 올려놨는데, 그죠? 그런 거 공짜로 잘안 올려놓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지 모른다 하시면 여기 재생 목록 있죠? 여기 들어가가 보십시오. 기초 강의. 그리고 자, 창승님도 여기 주식 쌍초보 탈출 팁하고 요거 두개 하루에 3개 이상씩 보세요.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 달아야 돼요. 동영상 밑에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이거 봤잖아요. 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방송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방송했어요. 자, 다음 카페에 요 링크 하면 되고요. 여기 밑에다 이렇게 댓글 남기십시오. 이렇게 남겼잖아요. 요 시리님 들어와 있죠, 지금. 이렇게 남겨야 아, 공부했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럼 제가 또참 잘했어요. 의미로 이렇게 눌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공부가 뭐저 좋습니까? 여러분도 좋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왜? 저는 여러분들 트레이너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데 좀 도움 되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딴거 없어요. 광고 3,000원 법니다. 3,000원. 여러분들 뭐 댓글 달고 광고 좀 봐달라니까 뭐 엄청나게 버는 줄 아십니까? 3,000원 벌어요. 3,000원. 수줍기는요, 1이라도 누르고 가십시오. 수줍어하지 마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 내용 보시면 요약해놨습니다. 캔들이라 하면 뭐 양봉, 음봉, 도치 이런 모양도 있고 아래 윗꼬리도 있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습. 그죠? 아, 오늘 사실 되게 피곤하니까 혓바닥이 잘안 돌아갑니다. 입이 되게 무겁네요. 저는 댓글 안 달리면 인정 못 합니다. 저는 증거를 좋아합니다. 증거를. Show me the money 아니고 Show me the command. 그죠? 갑자기 갖다 붙였는데 비슷한 거 모르겠습니다. 생존님도 지금 한몇 개월째 계속 아침 방송 같이 하고 묵묵히 같이 좀 보고 있는 같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있어요. 자, 시장이 저항권에서 한 3일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자, 마지막 날은 뭐 나올 수 있다? 아시는 분 한번 올려보십시오. 마지막 날. 뭐 창문하고 관계 있던데, 창문.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달간에 운용 실적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윈도우 드레싱 합니다. 윈도우 드레싱. 그죠? 그래서 3일 연장으로 지금 조정 받았잖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조정 받았잖아요. 2050도 지지권이기도 하고
자, 오늘 너무 세게만 밀리지 않고 2050만 지켜낸다면 월요일은 한번 반짝이라도 반등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점칩니다. 그렇게 예측해요. 최근에 예측 한번 틀렸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격이 좀 있으니까 코스피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거 하나 틀렸어요. 종목은 아무런 데미지 없습니다. KMW 하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먹고 팔고 나왔지 아무 데미지 없고, 하이닉스 사한 이후에 노 프라브럼 현재. 자, 82,700원 잘 넘어가는지 봐야 돼요. 자, 창승님. 그 앞에 81,500원도 있긴 한데, 막 이렇쿵 저렇쿵 잘 못하겠다 하시면, 8만원 안 깨면 무리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잘 처리할 자신 없으면 일단 홀딩하세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 아침 방송 또 들으면 되고, 아니면 저녁 방송 할때 들으면 돼요. 8만 깨면 좀 별로예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아차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겁니다. 밑에 워낙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고 나머지 뭐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조정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별로 던져야 될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셀트리온이 좀 중요합니다. 16만 5천 저기 저점 밑으로 깨지면 좀 곤란해요. 근데 지금 바이오가 좀 시원찮네요. 바이오 좀 시원찮습니다. 당연하죠. 식약처에서 그죠? 판매 금지 약물 그죠? 공표했는데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오가 약세 맞아, 확실히. 시원찮은 권리가 맞아요. 자, 창승님, 내가 비상금으로 사고 싶었잖아요. 한 방에 다 지르면 안 돼, 그러니까. 3분의 1. 만약에 처지면 좀 올라가려면 또 3분의 1. 아니면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세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빡! 가서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그거 잘하는 매매 아닙니다. 그죠? 분할 매매하는 이유는 용인 가능한 지지 권역에서 반등하거나 돌파 이후에 눌려주거나 할때더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한 방에 다 질러 놓으면 나중에 대응을 못 하잖아요. 파는 대응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자, 닥터K 리딩 조금 받아보고, 자본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험 좀 해보고, 어저께 처음 방송 들어왔다 했죠. 닥터K 방송 계속 한번 조용히 한번 보시다가, 믿을 만하다 하시면 유료 회원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도움 될 겁니다. 장중 내내 생방송 말고 카톡으로 날려드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이런 것 아닙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거의 시장 상황 알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회비 50만 원이거든요. 내 자금 규모가 얼만가 생각해보고, 그죠? 어느 정도 수익이나 손실 나면 회비 빠지는가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딱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돈값 아마 할 겁니다. 돈값. LMS. 얼마에 갖고 계신데요? 이 시리님이 우리 팀K 시리거든요. 지금 사정상, 그죠? 잠깐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나가서도 닥터K랑 이렇게 사이좋은, 저기 앞에 환수님이라고 아까 있었죠? 개인 사정상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지내요. 그러면 인간성이 더럽고 이상하고 이러면 잘 지내겠습니까? 와우, 16,300원. 딱 돌파 초입이네, 어느 정도. 와, 이때 샀단 말 아닙니까?
이때 양봉 때 샀다 1번. 와, 대박입니다. 이때 샀으면. 뭐가? 포인트가 대박이라고. 이때 샀다 1번. 자, 추가로 강하게 밀고 내려오면, 추가로 강하게 밀고 내려오면, 3분의 1 정도 매도, 여기, 17,400원 정도 깨고 내려오면, 3분의 1 매도, 더 쳐지면 또 3분의 1 매도. 그리고 여기 다시 60일권에 오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넣어도 무관. 맞다. 야, 대박. 포인트 딱 정확하잖아요. 그죠? 60일 지지권 아닙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 뭐? NC소프트. 여기 딱 지지하니까, 딱 사니까, 딱 올라가잖아. 같이 공부 오래 했으니까 1년 넘었거든요, 지금. 그런 포인트는 잘 잡아요, 이제. 자, 여기서 안 밀리고 20일 그냥 슬슬슬슬 옆으로 밀리죠. 강하게 양봉 이렇게 세우면 2만 원, 여기 전고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말하는지 알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기관 외국인도 비교적 관심 있네. 이뭐 하는 회사입니까? 내가 좀 봐야 되겠어. 디스플레이 관련. 옛날부터 LMS 하시던데. 그죠? LCD. 잘 하시네. 아, 시장은 또 밑으로 더 빠집니다. 코스피 밑으로 더 깨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용감하게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참.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며칠 전에는 콜 옵션을 200억 사더니 무슨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진짜. 볼래요? 콜 옵션 200억 샀습니다. 여기 박살 났어요. 몇 프로 박살 났는지 보여드릴까? 이 보세요. 1.33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0.25입니다. 몇 프로 빠진 겁니까? 70% 넘게 빠졌어요. 그냥 박살 났어요, 박살. 200억 중에 그냥 간단하게 70%. 140억 이상 박살 났어요, 박살. 왜? 고점인데 개념 없이 달라드니까 그거를 박살 안 내면 누가 돈 줘야 된다? 외국인이 돈 줘야 돼요. 20% 30% 올라가면. 20% 올라가면 40억 내놔야 되고요. 30% 올라가면 200억에 60억 내놔야 됩니다. 줄것 같아요. 조져버리지. 조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어요. 아니 여기 꼭다리에서 지금 조정받는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 조정받을 권력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주식을 진짜 못하는 거고, 여기서 116억 뭐 60억 사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져버리지, 박살내버리잖아요. 그게다가 아까 마찬가지로 신나게 팔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좋다고 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와서 팔면 다행인데, 그죠? 밑으로 출렁출렁하면 못 견디고 또 던지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올라가요. 그죠? 완전 거꾸로 한다니까요. 거꾸로 합니다. 그런 거 같다. 인정될 만하다. 닥터케이가 한 이야기가 개인들이 지금 잘못 사고 있는 거 같다. 인정할 만하다. 7번 눌러 예이야. 콜옵션 꼭대기인데 200억씩 사들어오고 지금 조정권인데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는데 개인이 사준다. 잘하는 거 같다. 8번, 진짜 아닌 것 같다, 7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니도 개인 아니야? 맞아요. 좀 다른 개인이다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개인하고는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에 가깝죠. 기관 외국인에. 생각하는 게, 그죠? 매매하는 게. 돈은 작을지 몰라도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기관 외국인하고 비슷하다. 그죠? 일반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내 개미란 말을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잘안 쓰는데, 일반 개미 투자자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조금 시원찮긴 해요. 여기 저점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는데, 일단 저점 매수 눌림목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으니까, 일단 좀 지켜는 봅시다. 지켜보고요.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막 그만큼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 일단.
자, 선물이 아까보다 좀더 처졌어요. 그죠? 여기 9시 정도 아닙니까? 더 처졌어요. 그러니까 처지는 거 있습니다. 처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도 봐야 돼요, 장중에. 이거 기관 외국인이 안볼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아, 미국이 오늘 또좀 처질라나?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하락폭 더 키워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같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모니터를 적어도 두 개에서 세개 이상 해서 반드시 보고 있어야 돼요. 한눈에. 닥터케이 지금 4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시원찮아서 한두개더 늘릴까 한데 그건 좀 오반 것 같고요. 일단 4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 삼성중공업 결국 처지네, 밑으로. 조금 더 버팁니다. 아직까지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좀더 버텨보고요. 이제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뭐큰 데미지는 없는데 이 하이닉스 올라가야 돼. 하이닉스가 우리 주포예요. 시장이 안 좋은데 잠깐만. 카카오 단가 비슷한데 일단 들고 갑니다. 약간 처지더라도 여기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 없고 시장 조금만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외국계 매도 하이닉스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매도 좀 나오고 있고, 카카오는 빵상빵상. 자, 셀트리온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밑으로 깨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깰 가능성도 무시 못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일봉 딱 보시면 일단 이평선 여기 밑으로 쳐지려고 폼 잡고 있죠. 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기아차 하나 붉었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20일 올라온 코스피 시장 3일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2052, 아, 여기 폭에서 여기 폭까지의 상승폭의 38.2% 피보나치 지지권역입니다. 2050 정도에서 멈춰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멈춰주면요. 자, 월요일날 윈도 드레싱 때문에라도 여기서 지지한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할수 있겠고 오늘 너무 크게만 좀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조정권에 지금 시장 들어갔고 코스닥 밑으로 세게 밀리면 밀릴수록 안 좋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추세가 무너져서 그래요. 자, 여기는 지지가 20이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밑으로 깨지면 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게 빠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가능한 한 강하게 접근 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케인 하나도 없어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넣으면서 특히 연기금이 이제 슬슬슬슬 차익 실현 물량 넣으면서 시장 조정 중이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나 해외 증시도 지금 고점부에서 좀 혼조세 내지는 여러 가지 이슈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니까 중국 상황도 오늘 처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10시 반에 챙겨보시고, 장중에 미국 선물 낙폭 키우는지 여부도 잘 챙겨보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건너뛰기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추천 방송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금요일입니다. 나중에, 장 마치시고, 공부하는 시간 주말간에 한번 해보시기를, 공부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